네, 이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7말 8초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7월 말과 8월 초에 대형 IPO가 몰려있는 슈퍼위크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초대형 공모주로 불리고 있는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17에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병건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올해 하반기 이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IPO 대어라고 꼽히고 있는 네. 지금 카카오뱅크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네, 진행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앞으로의 상장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상장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6일에서 27일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종 공모가 밴드 33,000원에서 39,000원 사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8월 6일, 8월 5일, 8월 첫 주 상장할 예정이고요. 2016년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으로서 2017년 7월부터 영업을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카카오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요. 일단은 만약 33,000원에서 39,000원 상장할 시에는 이제 예상 시가총액 밴드 15.7조에서 18.5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약 2.1조에서 2.5조 정도를 공모를 네.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 발행 주식수는 기존 물량 4.1억 주에서 약 6,500만 주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돼서 총 약 4.7억 주가 이제 총 발행 물량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KB증권에서 이제 주간 상장사를 네. 맡고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눈에 띄는 게 사실 카카오뱅크 하면은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공모가가 과연 적절하냐. 네, 네, 이게 은행주에 비해서 너무 또 시총이 높은 게 아니냐.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란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에 의하면은 기존 국내 은행의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는 0.4배, 반면에 카카오뱅크의 PBR 같은 경우는 3.4배 수준입니다. 자산 규모도 지금 전통적인 은행 그룹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고요. 네. 다만 일단은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전통적인 금융그룹들이 나아가고 있는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KB금융그룹을 비롯해 신한금융그룹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에 앞장서고 있고요. 일단은 인력 조정을 통해서 빠르게 디지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공모가 산정 시 4개 업체를 비교 업체로 사용을 했는데요. 미국 모기지 대출 업체 라켓 컴퍼니, 브라질 결제 비즈니스사 페스크로, 스웨덴 증권사 노더넷 ABPUBL, 그리고 러시아 은행 TCS를 사용했는데 단순 이들 기업 평균 PBR인 7.3을 사용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산정하게 됐는데 이렇게 산정했을 때 지금 현재 기존 국내 금융그룹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면 KB금융그룹 21조, 신한지주 19조, 만약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뭐 15조에서 18조 사이, 하나금융지주 12조, 우리금융지주 8조, 기존 이제 디지털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금융그룹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핀테크 기업을 기준으로 지금 PBR을 선정을 했는데 맞습니다.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보통 7.3배 정도가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지금 국내에 있는 은행들은 한 0.4배 정도 네, 되는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지금 3.4배 정도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설명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15조 정도의 시총 규모가 되는데 네. 지금 하나금융지주와 의리금융지주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분한 게 카카오뱅크를 카카오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로 봐야 되나, 네네. 뱅크에 집중을 해서 은행 업체로 봐야 되냐, 네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개인적인 MZ세대로서 카카오뱅크를 일단은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일단 플랫폼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통의 활용 요소를 바탕으로 일단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파생돼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슷한 예로 이제 중국의 텐센트나 네. 중국의 알리바바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네. 물론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를 바탕으로 오히려 금융업으로 확대를 한 반면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금융을 기본으로 뭐 이커머스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자산 관리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어제 이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일단은 이런 뭐 M&A나 해외 진출 그리고 모바일 결제 M&A를 통해서 단순 은행이 아니라 종합 금융 플랫폼 업체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호영 대표 말에 따르면은 금융 플랫폼 결국 플랫폼의 방점을 맞춰서 이제 맞습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네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여기에 의견을 동의한다라고 네네. 이렇게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은행주, 금융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첫 번째로는 매기 효과처럼 다 같이 이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은행주에 있던 자금들이 카카오뱅크로 쏠려오면서 은행주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은 어떤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시장에 저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만 안 했을 뿐이지 기존 고객분들이 이용하기에는 크게 기존 금융업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요. 이제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이제 신한금융그룹, 뭐 우리은행금융 이미 지금 빠르게 디지털을 준비 중에 있고 대부분 전사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지점을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상장 일정의 돌입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논란은 과연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업체로 봐야 되냐, 은행의 평가를 따라야 되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팀장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플랫폼 쪽에 방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카카오뱅크도 그쪽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들을 확고하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상장 이후에도 그래도 뭐 은행들도 지금은 디지털화가 이미 가속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발전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지금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라서 또 다른 종목들 어떤 영향을 받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는 8월 코스피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특성을 살려서 금융 플랫폼의 확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금융과 플랫폼을 합쳐서 그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오늘은 금융 플랫폼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디지털 금융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융디지털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고요. 이에 지난해 말 그룹 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계열사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은행, 카드, 종금 등 자회사 자산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서비스 우리원 투게더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월에는 은행과 카드와 함께하는 그룹 통합 결제 플랫폼도 구축했고요. 생활과 밀접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활 금융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등의 편의 서비스를 넓혀나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변화의 속도를 높여가는 우리 금융지주는 올 2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진했던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4배 이상 급증한 6천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증권입니다. SK증권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란 안전한 자산 관리와 결제, 대출 등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지난 12일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와 금융과 블록체인 공동연구개발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의 운영사 피어테크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협약을 맺기로
내기로 했는데요. SK증권은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에서 시작해서 NFT, 부동산, 음원 등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더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SK증권은 지난 2017년 SK그룹에서 분리된 후 장기적으로 그룹 계열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바일 본부를 디지털 금융본부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KT입니다. KT는 금융사업 시너지 효과 주목해야 된다는 최근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무선사업이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더해서 금융사업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건데요. 카카오뱅크 상장이 임박함에 따라 KT가 보유하고 있는 K뱅크 사업 가치도 더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뱅크 기업 가치가 장외에서 40조 원에 이르는 것에 비교했을 때 K뱅크도 최소 10조 원은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또 계열사 BC카드는 KT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결제 플랫폼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생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핀테크 사업을 향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KT, 통신 3사 중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평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금융 플랫폼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금융주, 증권주까지 골고루 이제 관련된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줬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제 연이어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약간 9월로 미뤄졌다라는 네.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연이어서 카카오의 자회사들, 카카오뱅크나 페이들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카카오의 주가가 희석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지주사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지주사 할인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카카오 이제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카카오 주가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빠질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예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리고 SK 케미컬,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이노베이션, SK ITS 물적 분할 이슈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진 거를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그 어제 발표가 됐는데 금융감독원 결정에 의해서 상장이 9월, 10월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또 카카오뱅크 상장에는 좀 안 좋은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뭐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따상이 쉬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카카오뱅크의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 경쟁률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지금 만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네 개 증권사,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이제 현대차증권 뭐 등 이제 총 네 개 증권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또 관심도 제고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주가 부분에 있어서 따상이라고 하는 이제 공모가 대비 두 배를 가고 네. 거기서 상한가를 가는 이 부분은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나 비롯해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 및 개인 공모 물량이 이제 출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7월 16일 날 상장한 진단키트 업체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상장일 이제 고점 17%를 찍고 장중 7% 마감하는 그렇죠. 점을 보았을 때 이런 큰 대형주, 대형 IPO주들은 주가가 상한가나 따상의 경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 출회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 정도 이제 진입 시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사실 상장 이후에 따상을 했던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양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사실 따상을 하게 되면은 4대 금융지주사보다 훨씬 더 높은 네. 시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고 여기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은 뒤에 진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질문이 올라와서요. 혹시 그럼 카카오뱅크도 은행처럼 배당이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제 그 부분 이제 윤호영 대표가 어제 그 기자들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은행업이 아닌 이제 플랫폼 업체
기업이라고 이제 성장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그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주기보다는 그 자금을 갖고 이제 M&A나 신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 상장 일정 돌입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그 배당 관련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업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배당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이 답변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한금융투자 이병근 PB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